안녕하세요. 또치아마이크 또치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곳이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오늘 모신 사연자는 저희하고 똑같이 흉가 체험을 갔다가 미스테리한 일을 겪고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그런 분을 모셨어요. 예전에 제가 이런 사연자가 있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잖아. 근데 이번에는 그분을 직접 모시게 돼서 예전 사연하고는 틀리지만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야기가 너무 길어버렸다.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반갑습니다. 혹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나이나 뭐 혹시 뭐 그런 정도?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 사는 22살 어벤져스라고 합니다. 어허이 어벤져스. 어허, 광주를 지키는 어벤져스요? 근데 그 사연 이야기가 언제 겪었던 이야기예요? 최근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공고 사연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팔로 미. 아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유튜브나 방송으로다만 흉가 체험 같은 그런 무서운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아 나도 저런 걸 직접 봐보고 싶은데 저런 사람들 거짓말 치고 미리 탐사를 가서 장치해놓은 관계 아닐까 거짓말 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제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 우리 나중에 한번 흉가 한번 가보자 인터넷이나 그런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최대한 가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모자란 친구들이 다니는 그런 학교를 처음에 폐쇄된 곳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고 뭐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의사들 뿐이지 야 뭐야 이 사람들 뭐 별것도 아니고 그냥 거짓말 치는 거였네 처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곳을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은행학교란 곳 그곳에서 이제 머리가 좀 아픈 통증을 느끼면서 진짠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다가 화순이란 진짜 제로 된 흉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겉으로는 으스스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뭐 또 웃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친구들이랑 그냥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숨소리 비유를 하자면 철근을 던진 소리 벽돌을 아래로 떨어뜨려서 깨지는 소리 그런 소리가 기이하게 두 번 연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안 될 곳이다 이런 거를 말을 해주듯이 그래서 처음에 그런 소리를 듣고 솔직히 무서워서 처음에 도망을 갔었습니다. 도망을 가는 곳에는 뒤에 와서 아 들어올 수 있었는데 왜 못 들어갔지? 그냥 소로탐만 하다가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해놓고 그 다음날 다다음날 한 번 더 가게 됐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상 웃음이 떨려서 한 번 또 담배를 피고 그리고 곳을 한 번 또 둘러보고 그러고 있다가 몇 명이서 갔나요? 저희 총 5명, 6명이서 움직였을 겁니다. 와. 근데 막상 담배를 다 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자 비명소리 여자 비명소리가 그렇게 뭐 영화에서 보는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짜임새 있는 비명소리가 아니고요 진짜 살벌하고 날카롭습니다. 진짜 누가 죽는 소리 진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리고 저희는 또 도망갔습니다. 그래놓고 항상 똑같은 레퍼토리 진짜면은 진짜 확인해봐야지 들어가자 그렇게 해놓고 또 차를 대니까 창문에서 정문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이렇게 또 로비가 있고 그 왼쪽에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에서 뭐가 막 계속 움직이고 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혹시 몇 층이었어요? 2층이었습니다. 2층? 예. 창문이 왼쪽, 중간, 오른쪽 이렇게 딱 큰 창문 세 개가 있는데 가운데 왼쪽 거기서 뭐가 막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보고 아 동물인가? 동물이다. 혼자 세뇌를 하면서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나무 열매가 달려서 바람 불어서 돌아가는 마냥 천장에다가 밧줄을 달아놓고 인형을 매달아놓은 마냥 그렇게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는 사람 형체? 제가 겉으로 봤을 땐 사람 형체. 사람 제가 진짜 무슨 목을 달고 죽은 마냥 돌더라고요. 2층에서요? 예. 아, 그 2층에서 밖에서 보는데 아 진짜 살벌했습니다. 그때는 친구 저 포함해 친구 3명이나 있었는데 그걸 다 봤습니다. 다 보고 다 들어갈까 말까 하면서 차 안에서 막 두들두들 떨고 있었는데 왼쪽 창문에 보시면은 커튼이 있고 이렇게 딱 창문이 있는데 커튼과 창문 딱 사이 그 사이에서 누가 우리를 쑥 내밀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노숙자인가? 진짜 노숙자인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설마 하고 이제 들어가자 들어가자고 딱 들어갔는데 1층은 그냥 깜깜하고
잔해들이 좀 있고 그리고 로비를 통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갔는데 타고 올라가는 그 중간에서부터 머리가 조금씩 아픈 느낌? 좀 어지러운 느낌? 통증이 조금 있으면서도 뭐 여기까지 왔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 있냐 올라가보자 하고 올라갔는데 막상 밖에서 봤던 그 모습들이 2층에는 없었습니다. 2층에는 없었는데 2층에서 안쪽으로 탕이 있는데 그 탕 앞에 가자마자 갑자기 머리가 확 아프면서 어지러우면서 세상이 돌더라고요. 그 상태로 주저앉았었습니다. 간신히 뒤로 나왔다가 친구들이 3층까지 가자는 얘기를 해서 3층 갔는데 3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서 전 도저히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려와서 도망을 쳤는데 친구들이랑 숨을 돌려보고 좀 진정을 하고 밖을 보니 제가 봤던 그 2층에 커튼 옆에 머리가 이렇게 삐죽 나와 있고 그 옆에 사람이 딱 있고 뒤에서는 진짜 누가 목매다고 죽은듯 마냥 시체가 바람이 시게 불어갖고 흔들린 마냥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또 옆에는 얼굴만 딱 있고 손바닥 딱 이렇게 짚고 있었고요. 그리고 3층 가운데 정문에서 오른쪽이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있는데 3층 오른쪽 맨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계속 망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고 진짜 느낌 안 될 것을 느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는 또 도망쳤으면 또 도망치고 입고 살자고 살았는데 어느새부턴가 멍 때려지면서 딱 자려고 누우면은 잠이 들지 않고 좀 선전자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제 침대가 딱 여기 있고 제 침대, 제 머리맡 근처에는 방문이 하나 있고 창문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바로 앞에 베란다가 있고 간이 베란다가 있는데 저는 분명 그 베란다 창문을 다 닫아놓고 문까지 잠가놨는데 베란다 쪽에서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형체들을 본 그날 밤에 무서워서 눈을 못 뜨고 그러고 계속 꾹 갖고 있었는데 제가 눈을 뜰 때까지 노크를 하는 듯 마냥 계속 노크를 치더라고요. 똑똑해서 눈을 안 뜨네? 어? 여는 봐라 하고 똑똑똑똑똑 진짜 시게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에 출근했는데 그게 한 2, 3일 정도 반복이 됐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현상을 겪으면서도 잠도 못 자고 피곤함이랑 진짜 예민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이번에 타 지역으로 출장 가게 됐는데 모텔 방에서 자게 됐는데 침대가 있고 제 머리 바로 옆에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에서 갑자기 쾅 소리 나오더라고요. 자다가 깨가지고 진짜 놀라서 모텔 방문을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고 꿈인가 하고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 생각하고 방문을 닫고 또 자려고 누웠는데 창문 방충망을 치는 소리? 방충망에 드르륵 밀고 닫는 그런 소리?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도 진짜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요술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보자고 딱 갔는데 1층은 뭐 항상 뭐 별거 없듯이 별거 없고 지하를 내려가려고 하는데 지하에서 탁탁거리는 소리랑 사람들이 걸으면서 자네들이 좀 발에 밟히면서 좀 부스럭거리는 소리 저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 다섯 명이서 다 같이 갔는데 그런 소리를 다 들었고 2층 올라갔는데 저번에 그 형체들을 본 친구랑 저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항상 저희 멤버 중에서는 앞에 앞장서 친구 있는데 탕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아 친구한테 저기 들어가면 우리 다 뒤진다고 진짜 죽는다고 친구들은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탕 들어간 입구 쪽에서 여자가 웃는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고 그런 잘못된 데를 한번 잘못 가니까 계속 소리가 들리고 눈을 감지 못해서 감고 눈을 뜨지 못해서 뜨고 있는 그런 나날들을 지금 계속 겪고 있습니다. 본인만 이런 일을 겪은 건가요? 아니면 거기 갔던 사람들은? 지금 자취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집에서 총 3명 정도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스노우라는 어플이 다른 BJ 방송분 방송을 보고 그 스노우라는 어플을 통해서 막 이런 허브팡 같은 곳에 스노우를 대면은 갑자기 얼굴 인식이 되면서 마스크가 씌워지고 그런 어플이 있는데 어플을 사용했는데 신발장에서 딱 마스크가 딱딱딱 3개가 씌워지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고 친구가 집에서 도망쳐 나왔었는데 무서워서 화성 갔던 이후로 무서워서 그걸 보고 아 따라왔나 이 생각을 하면서 집에 나왔다고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2시간 정도 있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뭐 집에 들어올 때는 뭐 평소랑 똑같은 집이었는데 누워보니까 신발장에서는 그 센서가 사람이나 물체가 움직여야만 반응하는 그 센서 등이 저절로 켜지고 또 꺼지면은 또 몇 분이 또 켜지고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평소에는 그 센서 등이 멀쩡했었던 거죠? 네 제가 그 친구 집을 자주 가고 몇 밤도 자보고 그랬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 화순을 갔다 온 이후로 다 모든 게 다 잘못됐습니다 지금.
혹시 더 이야기할 거 혹시 있나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솔직히 핸드폰이나 뭐 방송으로만 그런 걸로만 보면서 나는 이런 일이 없는데 나는 아무리 흉가나 뭐 폐가나 그런 데를 가도 이런 일이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들은 겪고 내가 가면 안 보이지? 아 이건 거짓말이 아닌가 주작이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고 댓글에다가 막 악성으로 좀 미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느껴보시지 않고 직접 경험해보시지 않고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진짜 모릅니다. 본인도 예전에 흉가 체험을 많이 해본 거죠? 예, 그런... 그때는 한 예.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없습니다. 거기를 간 뒤로는, 화순을 간 뒤로는 지금 이런 현상을 겪고 목격도 했다는 거죠? 예, 목격도 했습니다. 자, 혹시 보시는 분들 앞전에 저희 유튜브에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이런 시청자분들 섭외를 했네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섭외해서 섭외한 건 맞아요.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섭외한 건 맞지만 쉽게 말해서 알바비를 주고 뭐 이렇게 섭외를 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신 이야기가 자기가 본인이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대본대로 하면 되지 하지만 대본을 준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구구절절 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말고 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흉가 체험을 하는 건 좋아요. 예. 하는 건 좋은데 혹시나 들어갔을 때 아까처럼 머리가 너무 아프다. 친구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머리가 아프다. 그거는 귀신 기운이 거기가 엄청 센 곳이거든. 예. 그런 현상이 있으면 바로 그냥 나오는 게 좋아요. 거기를 괜히 버티고 뭐하고 하면은 더 귀신이 쉬우니까. 예. 지금 계신 분, 모신 분 처음에 녹화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긴 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제가 방송 때도 얘기했어요. 방송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기라는 게 다 있어요. 그 기라는 게 있거든. 뭐 신내림을 받아야 그 길을 느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 그런 현상이 있다 하면은 머리가 아프고 그런다 하면은 거기는 100% 귀신이 있고 그런 곳이니까 누구 한 명 아무나 한 명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머리가 조금이라도 아프고 그러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좋아요. 아이고, 네. 아무튼 이렇게 인터뷰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아까 이렇게 퇴근하고 또 네. 이렇게 와가지고 아,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